곰메바위 아리랑 실상 어둠 속에 전설은 또 선명하다. 한 줄기 영롱한 빛을 따라 전설은 서투른 날갯짓으로 초재며 흘리는 달빛 안에 퍼덕이고 있다. 눈길 닿는 저우 영혼마저 걸린 달빛으로 서서 그리워 저물지 못한 저 산만을 쉬고 500년 아리랑 허공의 가슴을 푼다. 웅산 정상에서 흐르기 침묵은 누워 흐느끼는 우리 웃고 비련의 아첨자 전설의 광경체 희꿈물에 스치는 작은 바람 태어난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웃든 숨새 쉬고 소리치고 있다. 곰매가 부르고 있다. 조선이란 대두고 순종의 우병장수 명성황 백일기도 한 맺힌 역사가 전설 속에 흐느끼고 있다. 곰매야 한마디 말도 없는 곰매 웅산 정상에 묻힌 전설이야. 외세의 말발굽에 짓밟혀 든 아리랑 단 한 번 흰 바람이라도 붙잡고 곰매의 가슴을 풀어놓고 싶지 않을까. 명성 비련의 아첨자 할매 할매도 넋이 강경우 거한 치우고 고미 있었으리라. 곰메